요즘 신인들도 다 잘하죠. 네. 잘하죠. 네. 그리고 제가 콘서트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콘서트 보는 여러분들이 모신 분이 너무 진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제가 특별한 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중국의 4대 미인들, 중국에서 제일 예쁜 4명입니다. 아, 서시, 왕소은, 초선, 양기미인데요. 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 저는 그 선홍여의 선화공주, 그리고 요즘에 한참 인기미에 방영 중인 기화구,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황진이. 자들 아시죠? 네. 그리고 장혜빈의 자곡적인 물론 역사 속 대표 미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 우리 주인이야말로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장점만을 따서 아주 예쁜 그런 만든 그런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가 소설적 대표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을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착했습니다. 갑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 해졌구나. 이별이라니요? 사부께서도 무슨 일 당사하나 한양으로 올라가신다니 신부님 서울도 많아 누가 나와 잠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수가 없구나. 저는 수술하려는 하느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공부 열심히 하여 너를 데리러 올 테니 너는 부디 잘 살도록 해라. 잘 가.
최정아, 너 요즘에 유행한다는 독감 가진 거 아니냐? 아이고, 진짜 큰일 나네. 오, 혹시 누가 좀 독감을 가져오실지 모르겠습니까? 오, 아줌마 가져가면 뒤집으세요, 독감을 가져가. 아, 없어요? 아, 어, 박주서! 어, 박주서! 빨리 독감을 가져오시게! 독감약이야? 박주서! 아니, 그건 그렇습니다, 도련님. 춘향아.